이보신 시간에는 지지대를 통과했죠. 여기서 한 매듭을 합니다. 한 매듭을 넣어주면 한 매듭이죠. 두번 감아준다는 얘기입니다. 두번 감아주고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또는 반대로 여기서 2회전 후 2회전을 했죠. 그래서 여기서 한 매듭을 해서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차이점은 한 매듭을 먼저 하느냐죠. 한 매듭, 2회전. 그래서 당겨줍니다. 반대로 2회전. 그래서 한 매듭. 됐죠? 결과적으로 매듭이 한 매듭이 마지막에 하는 것이 더 견고한 매듭이 되겠죠. 자, 여기서 한 매듭. 2회전. 여기서 1회전, 2회전 후한 매듭.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에 2회전을 하는 것이, 한 매듭으로 처리하는 것이 견고한 매듭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두번 감습니다. 두번 감았죠? 여기서 한 매듭으로 처리하는 것이 전자보다는 더 견고한 매듭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올가미 매듭이기 때문에 당겼다 풀었다 캐치할 때도 먼저 공간을 확보한 후에 풀어주는 것이